네, 쓰리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슨 역할의 김현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쓰리미 TV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아직 공연은 2주가 남아있지만 쓰리미 TV는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저희가 미리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2019 그리고 2020년까지 이어진 쓰리미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즐겁게 무대 위에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남은 2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대구 그리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쓰리미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쓰릴미 리차드 역할 노윤입니다. 저희 이제 공연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12월 10일 날 시작해서 3월 1일까지 네,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네, 꾸준히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매번 이렇게 객석을 많이 채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연 끝날 때까지도 2주 동안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한번 달려 보시고 같이요. 그리고 이제 대구까지 같이 즐겁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일단 새해 인사 한번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고 요즘 이제 코로나라는 네, 전염병이 돌고 있죠. 굉장히 조심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게 모두 배우들도 관객분들도 같이 이제 즐거운 일과 취미생활 될 수 있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쓰릴미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 리차드 역의 이해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굿바이 TV를 찍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동안 뮤지컬 쓰릴미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다시 리차드로 돌아올 수 있게 열심히 활동하고 연기하는 배우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쓰릴미 아직 2주 남았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극장 많이 찾아주시고 예, 유종의 미를 같이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우리 또 다시 만날 수 있게 기도합시다. 그럼 마무리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 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차드예요. 그럼 저는 레이슨이에요. 이제 슬림이가 2주 남았어요. 2주. 쓰리미 정말 하면 할수록 많은 분들이 쓰리미를 더욱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도 그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저나 우석이도 그렇겠지만 배우로서 큰 좋은 전환점 그렇죠 좋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 됐던 것 같아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우석 씨? 저도 아무래도 그 처음부터 네. 되게 네. 너무 무서웠는데 되게 막 중우 형이나 네. 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관객분들이 되게 좋은 에너지를 주셔서 열심히 잘 마무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네네. 감사할게요.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응? ASMR 처음 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돼. ASMR. 천천히 ASMR.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네. ASMR.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여러분, 고마웠어요. 이런 거 못하겠어.